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움 증권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소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큐것이 알고 싶다라는 산업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큐것이 알고 싶다의 산업 자료의 핵심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QLED라는 새로운 라인을 내년 1분기부터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관련 업체들의 실적을 좀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OLED 소재를 하는 업체로서 사실 QLED랑은 생각해보면 큰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QLED를 하게 되면 덕산 네오룩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우려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덕산 네오룩스의 2분기 실적부터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2분기 실적이 매출액 261억 원에 영업이 54억 원으로 저희 기대치에 전반적으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환율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덕산 네오룩스의 이제 제품들이 달러 결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가 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중국향 매출액이 또 중국이 코로나로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향으로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중국향 실적이 좀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2분기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저희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후에는 이제 2분기를 실적 저점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또 강한 실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중소형 OLED와 또 대형 OLED의 더블 모멘텀이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4개의 OLED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OLED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덕산 네오룩스의 소재 사용량도 예전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분기에는 이 아이폰 12 시리즈와 또 폴더블 두 번째 핸드폰인 갤럭시 폴드 2향 출하량 증가 효과가 반영이 돼서 영업이익이 8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6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3분기 이후에 4분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 말부터 투자를 시작한 QD OLED TV 페이스 1에 이제 시향산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영업이익 84억 원으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과 또 유사한 실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QD OLED TV에는 여러 가지 OLED 레이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덕산 네오룩스는 그 레이어 중에서 HTL이라고 하는 소재를 QD OLED TV향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첫 번째 대형 차세대 투자로 QD OLED 투자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두 번째 투자는 QD OLED가 아닌 QLED 투자를 좀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는 한 내년 1분기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QD OLED가 아닌 QLED로 하면 OLED 소재가 빠지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오히려 덕산 네오룩스가 대형 OLED TV가 아닌 그냥 중소형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는 것이 이 회사의 펀더멘털에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QD OLED 패널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는 이제 HTL이라고 하는 소재인데요. 이 소재가 상대적으로 다른 소재들 대비 경쟁력과 또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소재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그냥 하고 있던 모바일 향으로 HTL뿐만 아니라 레드나 그린 쪽으로 중국 고객사향으로 중소형 OLED 소재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것이 TV 쪽에 집중하는 것보다 수익성이나 또 경쟁력 측면에서 덕산 네오룩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며 동사의 중장기적 펀더멘털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까지 덕산 네오룩스 실적을 점검해봤고요. 키움증권의 김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